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LH에 300억 원대의 동남지구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첫 사례인데요. 결정액을 낮추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8년 시작해 2년 전 사업이 마무리된 20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논밭과 야산이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교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무려 1조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청주시가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LH에 개발 부담금 3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LH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징수한 개발 부담금은 절반씩 지자체와 국가에 귀속됩니다. 청주시가 부과한 금액대로 징수하면 175억 원의 세외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부과 중지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부과 감면 기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증명서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했고. 청주시의 당초 부과액은 413억 원이었지만 LH가 이의 신청에 관련 자료 추가 검토를 거쳐 6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김포와 화성 등에서는 개발 부담금 결정액을 더 낮추기 위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본부의 그 관련 업무 등은 우선은 파악을 해보고. 청주시의 동남지구 개발 부담금 결정액에 대한 LH의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